아씨. 지금 다들 기사 봤어? 지금 진주 아파트 칼부림 사건이 난리야.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게. 어제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살해 사건이 일어났어. 사건으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사망했고, 총 1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해. 아, 근데 이름이랑 왜 얼굴 안 까는 거지? 모자이크 좀 치워봐. 아, 이 새끼가 또 범죄자들의 특징인 정신분열 전력을 가지고 또 난리네. 아무튼 범인이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방화를 한 거야. 그럼 어떻게 되겠어? 다들 집을 뛰쳐나오겠지. 그걸 노린 범인이 2층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흉기를 막 휘두른 거야.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? 피해자들이 아이거나 노인,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들이었다는 거야. 쉽게 말해서 범인이 약자들을 골라갖고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지. 이 새끼가 진짜 못된 새끼인 게좀 자기보다 덩치가 있다 생각하면 그냥 냅뒀다는 거야. 이게 뭐겠어? 결국 여성이나 약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는 거지. 심지어 범인은 2년 전부터 윗집에 여성 둘밖에 안 산다는 걸 알고 엄청나게 괴롭혔대. 수시로 올라와 문을 두들기면서 협박하기도 하고 실제로 오물을 뿌리기도 했었다고 하네. 와, 이 새끼가 다른 집에는 성인 남성들이 있는 걸 알고 그 여성들 둘만 있는 집에 가서 계속 괴롭힌 거지. 진짜 안타까운 건그 피해 여성들도 이사를 가고 싶었대. 하지만 가정 형편이 안 돼서 도저히 이사를 가지 못했다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집 앞에 CCTV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 학생이 피해를 또 당했다고 하네. 또 다른 피해자는 한 가장의 남편이 있는데 이분이 어머니랑 아내랑 또 자식을 먼저 대피시키고 다른 이웃들을 이렇게 도왔다고 해. 그러나 정작 본인의 가족분들이 이번에 피해를 입게 된 거지. 심지어 범인은 11살짜리 아이가 도망가자 그 아이를 붙잡고 나서 범행을 저질렀대. 이 호러 쌍놈의 새끼 진짜. 어떡하면 좋지? 게다가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소에서는 저 새끼가 습관적으로 자꾸 난동을 피우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었대. 그게 무려 7차례나 됐었는데 그런데 결국엔 대화가 안 된다면서 그냥 다시 별수 없이 돌아갔대. 결국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이, 특히 약자들이 이렇게 범행에 노출이 되고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된 거야.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사리 분별이 됐다는 소리거든?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정신병으로 봐주면 안 된다는 거야. 그냥 뒤졌으면 좋겠어, 이런 새끼들은. 자기가 정신병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갖다가 정상참작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딴 짓을 한 거지. 이런 와중에 인터넷 여론을 보면 여기에 무슨 여성 혐오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.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. 근데 나는 모르겠어. 이렇게 실제로 약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눈앞에서 보이고, 특히나 여성 둘만 산다는 걸 알고 나서 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게 눈앞에서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엔 그런 게 없다. 이건 과대망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. 과연 이런 걸 눈앞에서 보면서도 여성 혐오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? 당장 나도 여동생이 있는 입장에서 새벽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너무 불안한 게 현실이야. 저런 또라이 새끼들이 너무 많으니까. 실제로 누가 계속 따라오거나 감시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별반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야.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? 어쨌든 생각은 자유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여성 혐오와 약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뭐 의견이 다른 게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면 나도 그걸 보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.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남겨줘.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. 저 쓰레기를 본보기 삼아서 보란 듯이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해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. 안녕.